안녕하세요.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. 옥스윙 2021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늘은 개념 파괴 레슨에서요. 여러분께 좀 편하게 셋업을 할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그립을 하는 데 있어서 몸에 힘을 쉽게 빼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 텐데, 개념 파괴일 수 있지만 여러분께 쉬운 방법을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 네, 우리 모든 골퍼들이 처음에 접하는 스윙은 이제 컨벤셔널 스윙이라고 해서 뭐 셋업할 때 발을 11자로 돌아, 그리고 공 가운데 돌아, 그리고 그립을 놓고 잡으면서 이게 뭐 어떻게 잡고 뭐 이렇게 내려다 보고 손가락 쥐고 뭐 이렇게 잡고 뭐 그 다음에 어깨 다 열려 있는 걸 이렇게 닫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나한테 안 맞는 그 옷을 입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골프가 굉장히 좀 거추장스럽죠. 이 준비 단계가 벌써 공 놓고 여기에서 매트에서 11자 놓고 클럽 놓은 상태에서 그립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잡고 덮어 잡아서 이렇게 해서 딱 이게 쥐게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엉덩이 힘줘야 되고. 근데 이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립이에요. 그립. 뭐 양팔은 붙이라고 하지 뭐 팔은 펴라고 하지. 그러니까 손 모양은 벌써 이렇게 누르지도 못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펴야 되니까 뭐 완전히 불편하지. 이 상태에서 공 칠 거 치니까 전부 오른쪽으로 날아가지. 주도적인 준비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.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. 프로들은 그렇게 그립을 해요. 왜냐면 너무나 쥐었다 놨다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프로들이 보통 그 한번 공 칠 때 잘 보세요. 이렇게 보통 우리 한국 출신 선수들은 이렇게 클럽을 놓고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여기서 편하게 그립을 쥐어요. 자기 걸 잡아요. 그리고 웨그를 한번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준비 동작 한번 하고 루틴을 지킨 다음에 이제 샷을 들어가죠.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흉내내다 보면은 자 클럽 페이스 놓고 딱 본 상태에서 놓고 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팔을 뻗어야 된다, 뭘 해야 된다 하니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. 그러니까 그립을 자꾸 잡았다 놨다 하는데 이 루틴은 여러분한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이 스탠스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파스처? 우리가 숙여져 있는 이 파스처? 파스처도 물론 중요하지. 아니면 공의 위치? 다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 완벽하면 뭐 할 거예요? 진짜 내가 휘둘러야 되는 이 작대기를 제대로 쥐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공을 제대로 칠 수가 없는데. 그래서 우리 최경주 프로님이 한국 오시면 레슨할 때 항상 하는 레슨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. 그립. 그립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가시잖아요. 그러면 이 그립을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잡을 수 있냐라고 고민을 한다면 오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립을 보통 클럽을 놓고 이렇게 잡는 형태의 레슨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거는 프로들일 때 가능해요. 그리고 프로들이 쉽게 딱 놓고 실전에서 놓고 여기에서 편하게 흔들면서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횟수도 적고 내 주도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채를 드는 거예요. 그냥 드세요. 셋업 하기 전에 들고 여러분들이 그 골프채를 보는 데에서 그냥 쥐세요. 이렇게 막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제 옆에서 잡으라고 그랬죠. 그냥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가볍잖아요. 이렇게 하면 좀 무거워. 이렇게 하면 팔 펴야 돼. 그쵸? 근데 클럽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왼손 손가락 쥐고 그 다음에 오른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약간 모양이 다르면 여기서 조금씩만 이렇게 돌리면 돼요. 다시 세우세요. 그냥 일자로 세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손바닥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왼손 그립을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리고 딱 밑으로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팔을 펴도 덜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을 구부려도 덜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왜? 얘만 일단 되면 그렇죠? 얘만 일단 되면 내가 최소한 스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그립을 잡을 때 지금 습관이 돼서 막 그 놨다 잡았다 그립이 너무 불편해 하는 분들은 이유가 없어요. 그냥 들어서 잡으세요. 그래요. 똑바로 놨어요? 아니면 클럽 페이스 닫았어요? 그 상태에서 쥐세요. 그 다음에 오른손 쥐고 내려놓으세요. 이렇게 편한 걸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?
오늘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신 날 연습장에 가서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요, 여러분들 골프를 정말 힘 빼고 여러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립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손 가락 그립을 잡건 손 바닥 그립을 잡건 너무나 많은 골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잡고 있는 그런 그립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시고 여기에서 세워놓은 상태, 클럽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왼손 쥐고 오른손 쥐고 그 다음에 약간 손에 좀 흔들어 보면 손에 딱딱 딱 맞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.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은 주도적으로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선수가 하는 대로 맨날 내려놓고 본 상태에서 왼손 잡고 오른손 잡고 이러한 셋업에서 벗어나도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드렸습니다. 선수처럼 셋업하지 마라. 여러분 그럼 로봇가 될 것이다. 습관이 된다면 그렇게 옮겨가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. 오늘 개념 파괴 레슨은 가볍게 진행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